현재 시각 8시 25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 그리고 SBS 비즈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미국 경제는 좋긴 좋은가 봐요. 소매 판매 지표가 좋았습니다. 여기에다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치를 밑돌면서 오히려 또 연준의 금리 인하 폭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또 빠르게 올라가네요. 네. 미국 채 수익률 많이 올라오면서 네. 또 달러도 강해지고 달러에는 150엔을 올라서 버렸네요. 그리고 지금 유로 달러는 20이 금리 인하하고 나니까 유로 더 약해지면서 1.08달러, 1유로당 1.08달러 초반대까지 왔고 이게 오히려 유럽 증시는 또 뭐 금리 인하하고 유로 약세가 좋았는지 유럽 증시 올랐고 그런 상황인데 저는 궁금한 게 어제 네. TSMC 좋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대만에서 TSMC는 1,035 대만 달러로 그냥 마감을 했는데 이게 전일 대비 마이너스 0.96% 약 1% 가까운 하락인데 뉴욕에 상장돼 있는 그 ADR은 이게 거의 10% 가까이 맞아요. 올라버렸습니다. 9% 넘게 올랐어요. 네, 그렇게 올라서 이게 또 어떻게 된 건가 싶기도 하고 아까 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매 판매가 좋아도 너무 좋아요. 그러게요. 이거 우리 또 지표 같은 건 또 어떻게 풀어야 될지 네. 네. 오늘 또 속에 있는 얘기 감추지 않는 분이시죠? 그러게요. 미국 경제에 대해서 아마 파헤쳐 주실 걸로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홍 대표님. 아유, 우리 SBS 비즈 출연하시면서 우리 홍 대표님 갈수록 더 예뻐지신다. 네, 오늘 분장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전 그게 벌써 언제입니까? 국민연금 엘리베이터에서 봤을 때 우리 그때는 망가져 있었죠. 참 네. 죽고 싶다는 표정의 그 홍춘욱 박사야 그때 하고 요즘은 세월이 얼마가 지났는데 그때가 이제 아마 삼성물산 모직합병 때였을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요새 고려하연 용품 가지고도 말 많잖아요. 맞네요. 그런 것처럼 연금이 캐스팅 보트 비슷하게 지고 있을 때 그때. 예. 일이 그러니까 어떻게든 근거를 만들어라는 분들이 나오시고 또 그 근거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또 만들어 와 그런 일들을 제가 있었던 곳이 이제 기금운용본부에서 이제 투자운용팀하고 리서치팀 이런 쪽에서 일을 했는데 그런 팀들이 좀 약간 이제 그런 보고서 쓰는 팀이에요. 그래서 빠꾸는 맞았는데 어떻게 보고서를 새로 다 잘 만들어야 될지를 모르는. 하필 그때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네. 만나신 거고. 예, 아유, 참 썩어 있죠. 근데 지금 프리즘 투자자문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국민연금 포트폴리오 비중을 따라가신다고? 아, 이제 두 달 늦게 따라가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이 지금 9월 말이 끝났으니까 이제 7월 말 통계가 나왔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두 달 늦게. 왜냐하면 이제 예측해서 투자하는 걸 좀 막기 위해서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의 투자를 좀 저희들이 사후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 네. 매달 매달 따라가는 건 이제 불가능하고 이제 대략 그 큰 흐름 있지 않습니까? 예. 작년 이맘때 비해서 지금 자산 배분이었던가 이런 걸 좀 조사해 보면 대략적인 성향이 해외 주식 늘리고 국내 주식 줄이고 해외 채권 늘리는 이런 세 가지 박자가 보인단 말입니다. 네. 물론 국내 채권은 그 과정에서 제일 줄고 있고요. 그런 식의 어떤 자산 배분의 방향성 이런 걸 생각해서 이제 저희들이 ETF로 국내에 상장돼 있는 ETF로 그거를 비슷하게 만들어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대체 자산 투자가 어려우니까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해외 부동산이나 사모펀드 이런 데 투자해서 돈 많이 벌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투자할 방법은 없으니까 이제 대신에 저희는 이제 커머디티 금 쪽에 좀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익률은 괜찮고요. 예, 그 뭐 작년 3월에 만들어진 다음에 지금까지 가입해서 만약 유지하셨다면 올해 겨울에 어디 해외여행 유럽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그 정도? 예, 제가 생각해도 국민연금도 엄청 잘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가 먼저 성과를 알 수 있으니까 저희는 9월 성과, 10월 성과를 좀 알 수 있으니까 예, 저기 금 덕분이고요. 금을 아무래도 대체 자산을 국민연금이 14.6%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도저히 우리가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그 비중만큼은 금을 갖고 있는데 최근 금이 너무 좋으니까 그러게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그 덕을 좀 받습니다. 뉴욕 얘기 넘어가서 한번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뭐 S&P 500 같은 경우는 벌써 뭐 마흔 몇 번째입니까? 거의 50회 가까운 금년 들어서의 사상 최고치 경신 중인데 어제는 조금 약하긴 했습니다만 다우도 30개 종목 중에 하나만 이렇게 훨훨 날아도 지수가 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지금 어제 재료에 비해서는 좀 차분했다 말입니다. 네. 뉴욕 증시가. 네. TSMC 그렇게 좋았어요. 네. 뭐 넷플릭스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소매 판매 같은 거는 확 진짜 눈이 깜짝 이래 아이 파핑 그런 정도였는데 근데 생각보다 차분하다 말입니다. 어떻게 이걸 절제된 상승이라 봐야 되는가 아니면 뭐 조금 힘겨운 레벨이 왔기 때문인가 좀 한번 진단을 해주시면. 저는 후자죠. 예, 그 미 연준이 큰 실수를 했고 0.5% 빅컷은 역사가들에 의해서 아마 죄송합니다 미친 짓이었다 이렇게 평가가 될 거고요. 일단 겁에 질린 연준 특히 이번 회의록 보면 파월이 고집부려서 0.5를 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 연준의 임기가 이제 내년까지 1년 남아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죄송합니다만 큰 실수를 했고요. 예.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을 했죠. 그게 뭐냐면 이제 애를 망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뭔가. 저는 이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아이를 망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는 거잖아요. 아, 해달라는 대로. 네, 그러면 이제 좀 요새는 안 좋은 표현이죠. 금쪽이가 되는 거죠. 지금 주식시장을 금쪽이로 만들고 있는 중이다. 8월에 주가 폭락하고 난 다음에 9월에 FOMC에서 다수 위원들이 0.25를 했는데 굳이 그걸 0.5를 그 회의록을 보면 파월이 고집 부렸다라는 게 거의 보이잖아요. 이런 걸 보면 이 사람이 겁에 질린 거죠. 주가가 폭락하고 뭐 이런 것들이 혹시 우리가 7월 말에 정책금리를 신속하게 인하해 주지 못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면 이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될 수도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경제 지표들도 안 보고 뭐 당장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수가 7월에 그 허리케인 지나간 다음에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특히 그 산하에 있는 두 기관 아틀란타랑 뉴욕에서 나오는 실시간 그 GDP 측정 프로그램인 GDP Now 포캐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가 2분기 성장률에 이어서 3분기도 거의 한 3%, 2% 이상 나올 거라는 게 다 보이는데 거기다 대고 빅컷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한 게 그날 많이 빠졌던 게 네, 그날 우리 빅컷 한 날 빠졌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저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비슷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우리가 못 본 악재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놓친 악재를 파월이 보고 저걸 해준 거 아니냐.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없었어요. 그 9월 이후 지금 네, 한 달이 지나고 없단 뭐,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미스테이크다. 미스테이크는 뭐냐 하면 경제 지표를 제대로 못 봤거나 아니면 주식시장 폭락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겁에 질렸거나 그러니까 이제 우습게 보이는 거죠. 이제 파월이나 연준을 보는 사람들의 이제 시각이 빠지면 폭락하면 주가 폭락만 하면 또 금리 인하해 주겠네. 이렇게 된 거죠. 만만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버블이 생기는 거예요. 그 뒤 지금 얼마가 올랐어요? 아까 우리 소장 이야기하신 것처럼 1년에 막 50번씩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역사상 최고치 레벨의 금리를 빅컷을 해주니 이제 조금만 조정받으면 연준 풋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야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 주가가 지금 저렇게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도 또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사람들이 아는 거죠. 와, 이건 뭐 가는 거야. 뭐 그러면서 로테이션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뭐 예를 들어서 소형 원자로 쪽에 날이가 난다든가 아니면 뭐 얼마 전에 있었던 기업들의 실적 발표나 이런 것에 있어서 조금만 그 어떤 긍정적인 면들 이런 것만 좀 있으면 시장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 바로 날아가잖아요. 이런 걸 보면 우리는 그냥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죠. 아, 이제 우리가 그렇게 오지 않기를 바랬던 이제 버블이 온 거죠. 그러니 이제 무서운 거죠.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제 이게 잘 갈 거라고 알고 있었고 올해 좋을 거라고는 우리 예상을 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주가가 오르면 저 지금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치인데 이렇게 오르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사람들이 늘면서 금값이 오르는 거죠. 네, 왜냐하면 주가 폭락 시 가장 그 주가 폭락의 리스크를 해지해 주는 게 옛날에는 채권인데 채권 가치가니까요. 네. 그래서 요새는 금으로 가는 게 아닌가
아, 참 안타까운 장입니다. 그렇게 잘하다가 이렇게 됐네요. 아까 금쪽이 발언은 굉장히 공감이 가네요. 저는 이렇게 가끔 그런 경우 아주 어린애가 아장아장 걷다가 넘어졌을 때 엄마들의 반응이 한 두 가지로 크게 나뉘잖아요. 아유 막 쫓아가서 바로 애기 안고 어유 넘어졌어 뭐 이러면서 막 이러는 경우 애는 그러면 이제 더 울고 뭐 그런 그 케이스. 그다음에 다른 엄마는 이런 엄마도 있습니다. 일어나 그러면서 애가 그냥 조금 있다 씩씩하게 일어나요. 그러니 지금 이제 우리 홍 대표 보시기에는 연주는 전자네요. 엄마가 시장이 조금만 뭐 휘청하거나 엎어지면 그냥 막 버선발로 쫓아가서 그러니까 넘어지려고만 해도 새파랗게 질리는 거. 넘어지려고만 해도 그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올해 지금 두 번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11월에 동결해야 된다. 아. 그리고 12월도 동결해야 한다. 그러니까 점도표를 그 9월에 점도표 수정한 건 실수였습니다.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망신을 좀 당하겠죠. 그러나 시장의 연말 시장을 안 그래도 지금 다 산타레일이 왔다고 다 지금 벌써 난리가 난 지 벌써 몇 주가 됐잖아요. 미국. 아니, 우리만 못 올라서 그렇지. 미국은 저렇게 가고 있는 중이니까 우리 입장에서 나 세계 경제 입장에서 미국 주식은 일단 오버헤지잖아요. 제가 뭐 봄에 와서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한국 주식이랑 중국 주식 양매수하고 죄송합니다. 중국 주식이랑 미국 주식 양매수하고 나머지는 다 비중 축소다. 올해가 그런 해다. 왜냐하면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블로 가고 있고 중국이 유일하게 저평가된 나라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안타깝지만 우리 전략은 정해진 것 같아요. 한국은 죄송합니다만 올해 연말까지는 볼 필요가 없는 시장이고 미국 아니면 차라리 EM은 중국만 보는 그런 전략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아무튼 저 원로 연준 이사는 다음에 투표권 있는 분인데 예. 저분이 이제 금리 인하 속도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이제 그것 봐 하는 거죠. 그 내에서 이제 파월의 리더십이 약해지는 중이니까 제발 저분 말씀대로 돼서 연말에 금리 동결하거나 좀 매운맛을 좀 보여줘서 시장을 브레이크를 좀 걸어주면 내년도 또 갈 수 있는데 저런 정도를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게 자기 면목이 상했잖아요. 만약에 다 시장은 50bp를 컷, 25bp 컷을 기대하는데 동결한다 그러면 9월에는 왜 그랬니? 그렇죠. 이제 꼬인 거죠. 스텝이. 7월부터 지금 이제 갈짓자로 가는 거니까 저는 금리 동결은 참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래도 금리 동결하면 저는 내년장 더 좋다. 이렇게 보는 쪽인 거죠. 이제 우리 또 홍 대표 나오셨으니까 한번 언젠가 한번 토론해보거나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때 우리 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뉴욕 증시 많이 빠지고 S&P 500이 이제 666포인트까지 밀린 다음에 쭉 올라오다가 이게 한 2130 어라운드 뭐 여기까지 꽤 올라온 상황에서 굉장히 횡보를 하고 그러다가 2016년 8년 전에 이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힐러리를 꺾고 그 상황이 왔는데 그때 이후로 장이 날아가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 조금 의아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2016년 이후에 코로나 때 급락 오기 전까지의 랠리의 어떤 모멘텀이 됐는데 시장은 어떤 관점에서 그렇게 반응했다고 보세요? 재정지출. 재정지출. 또 돈 풀린다는 측면? 그렇죠. 그러니까 연준은 그때 이제 2018년까지 2년을 금리 인하를 인내했잖아요, 사실상. 금리 인하를? 아니 그 인내를 그 인상을 인내했잖아요. 계속 한 번밖에 안 올려. 1년에 한 번만 올렸잖아요. 그러다가 2018년에 이제 세 번 올렸잖아요. 저기 그림 나오는데. 보시면 그 2015년, 16년 그때를 좀 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때 금리도 좀 올리고 뭐 그랬었는데요. 미국은 거의 금리를 못 올리다가 18년에 올렸죠. 그런 인내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연준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하도 그때 비판을 공격 그 초저금리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어서 인내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트럼프 딱 당선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감세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코로나가 있던 없던 미국의 재정 적자가 줄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 다 재정 긴축을 하고 있을 때 미국만 돈을 계속 풀었죠. 그러면서 이제 GDP 대비 국가 부채 100% 120% 됐지만 명목 성장률이 인플레가 나니까 또 국가 부채 녹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잘 된 게 됐죠. 그러니까 바이든이 자꾸 또 어떻게 했냐면 트럼프보다 돈을 더 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8년, 지난 8년은 저는 파퓰리즘의 8년이다. 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국가의 미래 부채 이런 건 다 넘기고 트럼프는 자기 공약대로 뭐 하고 싶었는데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아니, 그때 뭐 계속 참 여러 가지 분투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일단 임명조차 안 되던 시절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야에서 특히 공화당이 자기 당이 아니던 시절이니까 그때는 지금은 트럼프의 당이지만 그때는 공화당 내에서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반대하던 시절이니까 공화당 사람들이 좋아하는 정책을 하나 하면서 밀고 나가다가 2018년 이제 대중관세란 폭탄을 던진 거잖아요. 예. 그걸 보면 그 과정에서 계속 감세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번 정책에 나오고 있는 그 사람의 공약을 봐도 항구 감세예요. 자기가 했던 감세를 네. 항구적인 감세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재정을 쓴 거죠. 예. 그 어마어마한 재정을 쓰게 됐던 명분은 또 2020년 코로나 때 바이든까지 물려받아서 특히 바이든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나 아까 우리 TSMC 이야기했죠. 아리조나. 예. TSMC 같은 그런 수많은 회사들한테 보조금을 조 단위를 주잖아요. 특히 인텔은 10조 이상 줬고요. 네. 그러니까 그 돈이 다 재정적자거든요. 이제 그런 정책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딴 나라는 재정이 기축통화가 아니니까 미국만 기축통화죠. 네. 저는 뭐 기축통화국이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달러인 거죠. 뭐 파운드냐, 뭐 엔이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아직 외환시장 모르는 거고 그냥 전 세계에서 어떤 나라 눈치 보지 않고 마음대로 재정지출 버튼을 누릴 수 있는 건 미국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미국만 버튼을 신나게 딴 나라 다 눈치 보면서 특히 영국 망하는 거 보면서 그때 기억나시죠? 트러스 총리 때. 그런 걸 보면서 엄청나게 한 거죠. 그리고 또 드래컨 밀러가 저 이야기하는 것처럼 네. 저도 트럼프가 이긴다고 보는 쪽이잖아요. 그래서 트럼프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는 입장이라고요. 해리스는 죄송합니다만 그 두 개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에 비해서 트럼프는 날개를 달았기 때문에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 내년에도 재정 지출이 엄청나게 가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 연준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금리를 내리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트럼프가 되든 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내년도 재정 지출 엄청나게 늘릴 텐데 네. 뭐 그런 과정에서 경제는 지금 연 3%의 고속 성장을 밟고 있는데 금리까지 낮추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파월이 해버린 거죠. 그러니 시장이 날아가고 미국이 다시 달러가 금리를 인하했는데 강세로 가는 게 미국보다 수익률 좋은 데가 어디 있어?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은 이번에 11월 6일 대통령 선거 하루 이틀 정도면은 개표 결과도 나올 것이고 그리고 또 이틀 후에는 11월 FOMC. 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방향성이 가봐야 하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인데 2016년에 재판이 될까요? 가능성은 있는데. 가능성은 있는데. 가능성은 있는데 이제 트럼프가 7월 16일 날 비즈니스 위크와 인터뷰에서 네. 폭탄을 세 개 터뜨렸잖아요. 첫 번째 폭탄이 애플 CEO님이 나에게 와서 자비를 구걸할 때 내가 그에게 대우를 해줬다. 그러니까 자신이 반중 정책 쓰고 있는데 애플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아이폰 관세 면제해 주세요. 그러니까 와서 빌었다고. 그러니까 네. 자비를 구걸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게. 배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심각한 이 사람은 쉽게 얘기해서 자기한테 와서 이렇게 저 지난 사이 아니에요? 이러면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정책에서 뭔가를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저는 일단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아직 우리가 트럼프를 모르는 거다. 뭐 원자로가 어떠니 에너지가 어떠니 그런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아직 우리는 트럼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이 대만에 대해서 우리는 보호를 해주지 않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달러 강세죠. 네. 왜냐하면 동아시아에 투자할 이유가 없죠. 그 리스크가 있는데 환율에 동아시아 통화에 약세 베팅을 해야 되는 리스크들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이제 그 사람이 사고를 친 세 번째가 또 뭐였냐면 파월한테 금리 인하하지 마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파월은 저는 그것도 긁힌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50BP 인하에. 아, 그래서 둘은 건널 수 없는 강을 2018년에 네. 건넌 사이거든요. 아, 그렇다면 파월 입장에서 이제 목리를 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트럼프 되면 동결의 가능성도 있지 않냐. 그리고 자기가 몸빵 좀 탱크라고 저희들이 하는데 상대의 공격을 방패를 두고 막아주겠다. 이런 정책을 펼칠 수도 있어서 일단 저는 연말 장에서 트럼프가 되는 게 안 되면 쇼크일 거다. 오히려. 네, 그건 뭐 아까 제가 잠깐 차트 나왔는데 폴리마켓에서 네. 상대가 안 돼요 지금. 그래서 돈을 걸고 베팅하시는 분들이 트럼프가 진다면 크게 놀랄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트럼프의 압승 분위기인데 왜 그런지는 지난번 방송에 나와서 제가 한번 했잖아요. 펜실베니아나 조지아주 주지사님을
부통령 후보로 임명했어야 되는데 YG를 부통령으로 임명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은 자기랑 마음 편한 사람하고 대통령 선거전을 하고 싶은 사람이고 선거에 대한 감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아 이거는 죄송합니다. 다른 방송에서 했군요.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 방송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저 비트코인 폭등 이야기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네, 비트코인 가격은 나스닥 레버리지 ETF랑 같이 갑니다. 네네. TQQQ랑 완전히 같이 갑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뭐 트럼프가 되니 안 되니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제가 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트럼프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자산시장 입장에서는 올드 이코노미가 좋으니까 다우가 오르는 게 당연하고 중소형주 오르는 게 맞다.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아시아 시장 입장에서는 좋은 게 별로 없다. 그리고 중국은 그러다가 전쟁 안 하겠다 그러면 그죠? 또 트럼프랑 손 한번 잡고 뭐 그러면서 아유 우리 그때 미안했어 이러면 어떻게 또 될지 모르는 거니까 예. 그럴 때는 이제 중국이 세계에서 제일 싸니까 중국 그래서 양매수 전략이죠. 전체 자산이 우리가 주식이 100이 있다면 80은 미국 넣고 10 정도는 중국 넣고 10은 현금 보유. 이런 전략이 지금 연말장에 제일 마음 편한 전략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에 뭐 미 대선 결과 누가 되든지 간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증시 쪽. 미국이 편하다. 야, 그쪽.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된다고 예. 생각한다면 테크 기업만 너무 사랑하지 마시고. 아, 왜냐하면 예.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네네. 것처럼 그 파월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으니까. 안 좋다는 정도가 아닌 역대 대통령하고 연준 의장 중에 제일 적대적 관계니까 둘이가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 저는 파월이 그걸 핑계로 네. 동결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럼 달러 강세고 금리 예. 오르면 기술주는 안 좋잖아요. 그렇지. 근데 실적도 잘 나오고 하니까 뭐 무너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서 에너지랑 리츠 같은 트럼프랑 아주 친한 사람들이 가서 I'm back 이럴 때 혜택을 볼 수 있는 산업들은 뭐 코인이니 뭐니 이런 것보다 그 사람하고 직접적인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 산업 그게 에너지와 리치 아니냐. 그 사람 부동산 재벌이니까 아니 스스로 부동산 재벌이라고 광고한 인플루언서죠. 그 사람 부동산에 대해서는 전혀 투자 개판으로 한 사람이고요. 다만 그러나 그 사람의 이해관계는 그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리츠를 비롯한 예. 미국의 올드 이코노미 쪽이 되게 마음 편하고 그렇다고 해서 해리스가 역전 일발 역전하면 또 너무너무 그쪽이 좋을 테니까 그냥 시장 전체를 가져가되 약간의 엣지를 리츠나 금이나 아까 자산으로 보면 예. 금이고 이런 데 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제 발표된 소매 판매는 어떻게 뭐 acceptable하다? 그 전부터 좋아지고 있었어요. 계속 그 최근 저희는 이 소매 판매를 활용해서 사실은 네. 자산 배분 전략을 쓰는 걸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세 달 연속 올라오는 지문들, 그러니까 이동 평균이 세 달 예. 연속 올라오면 위험 자산 베팅을 하라는 신호로 보여지는데 이미 그 신호는 여름부터 벌써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번 9월 지표 전에 벌써 뭐 레드캡 지수라든가 여러 가지 지표들, 각종 지표들이 다 돌아서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제가 봤을 때니까 버블 리스크를 그래서 걱정하는 거죠. 경제도 좋은데다가 선거 앞두고 뭐 그 뒤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아무튼 파월이 너무너무 실수를 크게 했고 금리도 너무 크게 인하했고 그리고 또 달러 강세에 경제 지표 잘 나오고 불확실성 해소 이러면 연말장 미국은 좋아 보인다. 네. 근데 이제 우리 아시아 통화는 자신 없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7일 주수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2609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0.2% 소폭 내림세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 지수는 762포인트. 양시장 오늘 보합권 혼조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0.6%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6만 100원 선으로 집계가 됩니다. SK하이닉스가 보합 예상되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0.5%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39만 5천 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7%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호가가 101만 8천 원이고요. 현대차 1.7% 약세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3만 1,500원. 기아가 지금 1% 하락 흐름 예상이 됩니다. 호가는 9만 3,700원. 삼성전자 우선주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호가는 5만 100원. 셀트리온 보합 예상됩니다.
KB금융이 0.7%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93,000원, 신한지주 1%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56,0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0.5%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382,000원, 에코프로비엠도 내림세가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165,000원, 에코프로도 1%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79,600원, HLB가 1.5%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68,600원, 리가켐바이오는 보합 예상됩니다. NKM이 1% 약세가 예상됩니다. 최근에 주가 또 많이 올라왔던 만큼 계속해서 가격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하락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호가는 183,9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이 가운데 클래시스 보합 예상되고요. 휴젤은 오늘도 호가 분위기 좋아 보입니다. 지금 0.8% 상승 예상되고요. 어제 장에서도 4% 강세를 보여줬었죠. 지금 호가는 295,500원, 3,000당 지약은 3% 약세가 예상되고요. 리노공업 0.8% 상승 예상되면서 호가는 20만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8분여 가량 남았는데요. 글쎄요, 오늘 뭐 국내 증시 뭐 뚜렷한 방향을 나타내기보다는 지금 보합권 예상이 되고, 사실 이제 뭐 외국인이 좀 어느 정도 매수를 해줘야 네. 좀 시장이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 최근에 보면 개인만 뭔가 좀 하단에서 떠받치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예. 또 예상 체결 지수 봐서는 실제 뚜껑 열어보고 네. 그리고 한 3, 40분 이렇게 진짜 한번 추이를 보고 예. 결정해야 되고, 뭐 정민혁께서도 계속 주목하고 있는 외국인들. 외국인들이 도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야, 이거 진짜 이거 반도체 어떻게 해석하려는지. 아, 근데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은 외국인 입장에서 우리 증시가 매력은 그다지 매력은 없어 보이네요. 우리 증시 투자할 바엔 차라리 중국 투자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은 싸니까요. 우리는 싼 것도 아니고. 예, 우리는 어정쩡한 밸류에이션이죠. 지금 0.95배 정도 BBI 나오는데 예. 홍콩 항생 H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올라서 0.6배 정도. 그러니까 올해 작년 연말 올해 초 저점 때 0.5배가 깨졌었거든요. 그게 이제 20% 예. 오른 거니까 이제 중간에 한번 조정받고 오른 거니까 예. 한 20% 정도 올라서 0.65배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게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 밸류에이션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홍콩이나 중국 증시는 이미 외환위기 겪은 밸류에이션이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사람들이 중국 정부나 중국 경제에 대해서 심각한 비관론에 빠져 있다가 네. 일단 돈 풀어준다니까. 일단 사람들이 그동안 매물은 다 정리됐고 재미들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 우리 홍 대표님 지금 이제 3차 방정책을 한번 풀어보죠. 개장 전에. 첫 번째 ASML은 장비에 대한 이 반도체 생산을 하려면 자기들 장비가 꼭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갑자기 확 줄었어요. 수주가. 이런 얘기가 하루에 16% 넘는 급락을 유발했고요. 그런데 TSMC는 또 실적이 괜찮아요. 그렇죠. 두 개가 엇박자였습니다. 네. 장비 쪽은 보니까 반도체 살짝 뭐 이제 어느 정도 좀 숨고르기 할 때가 왔나 봐요 하는데 TSMC는 우리 아직 여전히 잘 팔리거든요. 앞으로도 잘 팔릴 것 같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엔비디아가 아까 뭐 글로벌 비즈니스 소개했습니다만 뭔가 요 TSMC하고 살짝 불화설 기사에 보면은 뭐 회의 중에 고성이 오갔다 할 정도니까 뭐 그런 식인데 그러면은 뭐 삼성과의 협업 가능성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게 좋은 쪽으로 봐야 됩니까? 되게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다. 예. 그러니까 반사익을 기대할 수 있는. 아니 뭐 그런 게 아니고 ASML은 우리가 관심을 끌 필요가 있고요. 관심을 예, 끌어. 예, 이 회사의 그 지역별 매출을 어제 봤는데. 네. 네. 중국이 꺾여서 그런 거예요. 중국이 꺾였어요. 예, 결국 그 규제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이나 미국 인텔, 뭐 대만의 TSMC발 수요가 준 게 아니고, 네. 중국이 엄청나게 이 규제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서 또 그 최신 제품 말고 그 재고 제품들을 대해서 네. 엄청나게 땡겨서 실제로 SMIC가 얼마 전에 12나노인가 8나노인가 하는 거 만들어내고 했잖아요. 예, 그죠. 예. 화웨이 폰에 들어가는 칩. 그걸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게 그 구형 장비들 가져와서 그런데 그거조차 바이든이 이제 못하게 한 게 올해 봄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꺾이기 시작한 거죠. 이제 슬슬 규제가 먹히는 중이고요. 그거 이외에 다른 지역으로의 매출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저렇게 늘어난 이유가 다 저기 중국이었거든요. 60%까지 나고 100% 난 게 중국이었고 반대로
경제 전체에 있어서의 업황을 볼 때는 TSMC를 봐야 되는 게 네. TSMC가 독점 기업이니까. 그렇죠. 슈퍼우리죠. 그렇게 해도 이제 슈퍼라는 말을 넘어선 예. 슈퍼노바, 초신성 같은 존재입니다. 주변에 있는 별을 울트라 슈퍼. 예, 주변에 있는 왕킹. 별들을 다 빛을 잃게 만드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네. 그 매출도 매출이지만 가이던스 보는데 아까 OP 마진 막 60% 50%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10만 원 매출에 6만 원이 이익. 마진율이 어마어마하네요. 이런 회사가 10만 있으니까 10만 원 매출에 6만 원이 남는 장사. 예, 그런 회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 우리는 이렇게 칩 개발도 힘들고. 네. 우리가 이렇게 연구개발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만들어놨는데 너네가 우리한테 이렇게 단가를 세게 받아? 너무하지 않아? 우리가 그런 사이야? 하고 싸운 거지. 두 독점 기업들 입장에서 옛날 마이크로소프트랑 인텔이 툭닥거린 거랑 비슷한 거지. 그게 무슨 경제에 의미 있는 신호인가. 그냥 반도체는 잘 가는 중인데 아까도 누차 이야기한 것처럼 버블 리스크 이렇게 너무 내년을, 내후년 이익을 너무 낙관하니까 무서운 거지. 이 회사, 이 기업들이 피크했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계속 가는 중입니다. 특히 그 미국의 그 기업들 자본 장비 투자가 대선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위축돼 있는데도 이래요. 내년에 대통령 선거 끝난 다음에 누가 정책 나오고 그러면 뭐 이상한 짓만 안 하면 그게 이제 걱정입니다만 그분이 이상한 짓만 안 하면 내년에도 반도체가 나쁠 여지는 지금은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장입니다. 그러니까 버블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겁나는 게 버블이 왜 무섭냐 하면 근거가 있거든요.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명할 수 없는 레벨까지 갔고 그게 또 조정을 받고 또 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비관론자가 다 커피큘레이션, 항복하거든요. 이제 그게 올까 봐 눈앞에 온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지금 비관론자들, 반도체 비관론자들이 이건 버블이야라고 해줬던 사람들이 아, 나 너무 빨리 이야기했어요. 미안해요 하고서 항복하는 시기가 올 때가 진짜 무서워지잖아요. 네. 그게 올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양매수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데 섣부른 비관론을 했던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지금 다 망한 거잖아요. TSMC 쪽 올라가는 거 보면서. 우리는 뭐 당연히 쇼친 사람이 돈을 벌었는데 미국은 매도 포지션 취한 사람은 이미 파산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보면서 비웃으면서 봐라. 우린 존버한다. 이러면서 가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 내가 이렇게 말이야 부자가 됐어 하는 스토리텔링이 나오는 시기가 눈앞에 온 거 아닌가. 2021년 우리 포모 장세 때처럼 예. 또 올까. 근데 지금 그 몇 가지 징후가 보이니까 일단 네.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 유동성이 엄청나게 쏠리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기다가 이 그 비관론을 특히 우리 9월에 얼마나 반도체에 어허. 대해서 비관이 팽배했는데 순식간에 지금 TSMC랑 엔비디아라는 대장주가 바로 다 가는 거 보면서 예. 잘못 봤어요 하고서 할 때가 무섭죠.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모르겠는데요. 하하. 퀄도 통과 못 하는데 뭐 아직 뭐 아직 퀄 통과하고 저는 삼성전자. 아까 소장님이 우리 삼성전자 어떠냐라는 질문에 좋다라는 말씀으로 들었는데. 예, 저 그렇게 들어봤는데 아시아에서는 네. 못 오르는데 미국에서만 TSMC 오르는 거 보면 느낌이 오잖아요. 예, 아까 저는, 제가 잠시 예, 소개해드렸던 그렇죠. 대만에서는 실적 발표 후에 예, 환이랑 이 자금 흐름이 안 좋은 거죠. EM에 들어와 있는 돈은 지금 다 중국에 집중되는 작년 올해는 인도였다면 하반기는 중국으로 가는 중인데 네. 그 실적 잘 나오는 TSMC를 가진 대만도 안 되는 거 보면 우리나라는 그냥 이제 눈치 보는 거죠. 아 싸면 좀 들어오는 정도지. 일단 우리는 어떤 게 됐냐면 새로운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이전에 국도에 있던 주유소 문 닫기 그런 기분. 그래서 저가 공세를 펼쳐면 다시 와 우리 전국 최저가 주유소 이러고 다시 들어오는 그런 주유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유소가 잘 되려면 기름을 굉장히 싸게 팔아도 될 어마어마한 어떤 그 수익성의 개선을 만들어낼 생산성의 향상 혹은 원화 가치의 하락 혹은 여기 새로운 고속도로가 뚫린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아직은 저가 매력 말고는 없다는 거죠. 너무 뼈 때리는 비유를 하시네. 아기들 데리고 카라는 옛날 영화를 보는데 그 국도의 옆에 어마어마하게 큰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그 국도에 있던 마을이 쇠퇴하는 이야기를 다뤘죠. 예. 전 우리나라도 여기저기에서 우리가 지금 갑자기 중국 가는 길이 열렸는데 알겠습니다. 예.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보죠. 개장합니다.
네, 10월 18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보합권 혼주에서 마감이 됐고요. 다우지수 뭐 소폭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이었고 전반적으로 미국의 경기가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그런 지표 발표들이 있었습니다. 소매 판매 굉장히 좋았고요. 또 신규 실업당 1,000국 건수도 감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소비도 좋고 고용시장도 좋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 향후 연준의 금리 인하폭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국내 증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출발 지수부터 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오늘 0.2% 상승합니다. 2,616포인트, 코스닥 강보합권으로 765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소폭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5% 올라갑니다. 6만 원 선이고요. SK하이닉스는 약보합으로 19만 5,8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강보합 39만 7,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3% 올라갑니다. 103만 원. 그리고 현대차는 1.4% 상승 보여줍니다. 23만 9천 원이고요. 기아는 보합권이네요. 9만 5,300원. 삼성전자 우선주 소폭 올라갑니다. 5만 100원이고요. 셀트리온 보합이고요. KB금융이 0.2% 소폭 상승하면서 9만 3,900원. 신한지주는 보합이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테오젠이 0.5% 떨어집니다. 38만 2천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소폭 올라갑니다. 강보합으로 16만 6,800원. 에코프로가 0.5% 상승합니다. 8만 1,000원이고요. HLB가 0.2% 소폭 상승하면서 6만 9,900원. 리가캔바이오는 0.48% 하락합니다. 12만 3,4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엔캠이 0.48% 올라갑니다. 18만 6,900원으로 지금 보게 되면은 6거래일 만에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엔캠 지금 상승으로 조금 전환이 됐습니다. 클래시스가 0.3% 내림세. 지금 클래시스 지금 약보합이네요. 낙폭 빠르게 축소합니다. 61,900원. 자, 그리고 휴젤이 1.5% 떨어집니다. 차익실험 물량들이 좀 나옵니다. 28만 9천원이고요. 삼천당장 0.6% 내림세로 14만 1,100원. 리노공업 소폭 내림세 0.6% 하락이네요. 19만 7,100원 선에서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라든지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컨텐츠 관련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NEW 뉴가 15% 급등을 합니다. 2,895원, 휴박스도 5% 강세, 4,310원이고요. 덱스터가 4.7% 올라갑니다. 7,720원. 그 밖에 바른손 E&A도 2%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6% 강세, 39,100원 선에서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뭐 스튜디오 미르도 3.7% 올라갑니다. 3,990원이고요. 그리고 뭐 그 밖에는 사마 네트워크스 2% 강세, 케이스도 2% 이상 올라갑니다. 오랜만에 뭐 영상 콘텐츠, 영화 관련주들,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흐름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운데 또 오늘 상승 보여주는 섹터 종목들 보게 되면은 뭐 제약바이오 쪽에서 일부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글쎄요, 미국의 뭐 생물보안법과 관련해서 좀 수혜가 예상될 수 있는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좀 중소형주 쪽으로 조금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 이 정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미코 바이오메드, 랩지노믹스 7%, 4% 강세고요. 세니젠 1.6% 올라가고요. 이 정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테마의 온기가 좀 확산이 된다라기보다는 글쎄요, 조금 차별적인 흐름이 이어진다. 이 정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피언입니다. 지금 70%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2만 500원 선에서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인스피언 신규 상장한 종목이고 YJ링크도 지금 6% 강세. YJ링크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 6% 강세라고 하면은 좀 신고식 치고는 좀 초라한 수준이다.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인스피언이 73%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두 종목 신규 상장한 종목이고요. 이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5분 향해 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개인 지금 95억 원 순매수고요. 기관 118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은 253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 순매수입니다. 426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24억 원, 282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일 정규장 마감 대비로 전해드리고 있는데 달러 환율 2원 90전 상승한 1371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와, 환율, 뭐 달러는 계속해서 강세입니다. 야, 달러 강세, 금 이제, 강세. 이제 놀라지도 않네요. 예. 아니, 좀 느낌이 그러네요. 저 뭐야,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물이 펄펄 끓는 물이 들어가는 거하고 그냥 은근히 이렇게 밑에서 군불 떼서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는 거하고 지금 후자의 느낌? 이러다 진짜 쌈키나? 아니면 이게 지금 우리한테 좋은 쪽으로의 환율 원화 약세인가? 뭐 참 헷갈리는데 달러가 워낙 강하니까요. 바깥에서 뭐 우리 홍 대표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패널 분들의 중에서 어떤 미국으로 가는 걸 갖다가 특히 그러면 안 될 때입니다. 위험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없다면은 달러가 강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전 세계에서 전부 미국 국채를 사든 주식을 사든 뭐 이렇게 다 달려드는데 우리 지금 이 원화 약세, 환율 상승 지금 위기로 보여집니까 아니면 기회로 보이십니까? 위기도 기회도 아닌 좀 답답한 거죠. 답답하다. 예, 왜냐하면 이제 2022년 같이 환율 1,450원 가고 그럴 때는 기회인데 왜 그러냐면 그때 영국에서 사고 터지고 트러스 총리 사임하고 네네. 우리나라 레고랜드 터지고 예. 이제 이런 일들이 복합적으로 터지는 가운데 나라 망한다 그러면서 환율이 급등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오를 때는 찬스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대외 순자산 잔고가 8천억 불 정도 되는 예. 세계에서도 뭐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채권 국가가 됐는데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망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채시장에서 뭐 선진국 지수 편입이 됐다 그러지만 아무튼 우리나라 국채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이 10%도 안 되는 나라인데 네. 예, 그런 나라니까 우리는 이제 나라 망한다 그러고 환율 급등하면 이건 찬스인데 지금처럼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슬슬 오르는 네. 뜨뜻하게 오르는 이런 집을 자면 다음 날 아침에 화상 있잖아요. 이렇게 옛날 그 사람 티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랫목은 끓지만 위는 이제 뭐 냉골이고 그런 집들 우리 많이 봤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처음에는 방이 너무 냉골이니까 그냥 다들 따뜻한 데 몰려 있다가 점점 뜨거워지면서 화상 입듯이 우리 경제가 환율이 높은 건 분명히 수출 기업한테 좋은 일이지만 이렇게 높은 환율을 계속 유지해버리니까 1,450원에서 뭐 불과 100원 빠진 데 불과하잖아요. 네. 이 정도로 이렇게 계속 낮은 수준을 그 내려가지 않고 이전보다 높은 레벨을 유지하게 된다라면 결국 경제 전체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원화 강세에 대한 기대들이 다 사라지고 투자 자금들이 해외로 계속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장은 이제 빈집이 되고 해외로 나가는 그런 시장의 상황들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다소 억울한 네. 거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아베 이후로 아베의 재집권 이후로 아베노믹스 뭐 그러기도 하면서 엔화 약세 이꼴 니케이 상승 이런 공식이 계속 유지됐단 말입니다. 최근 들어서 유럽도 지표상으로 봐서는 그닥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어제 뭐 또 22 금리 인하하고 하니까 유로도 약해지는데 유럽 증시 좋아요. 여기도 다 보면 사상 최고치 경신 중이거나 근접했거나 차트에서 보면 아슬아슬한 와중에도 잘 버틴단 말입니다. 지금 자국 통화 약세를 갖다가 일본도 유로존의 국가들도 즐기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게 예전만큼 원화 약세를 이제 좀 찝찝하잖아요. 마냥 좋아하기도 그렇고. 네, 근데 우리나라 시장에 외국인 비중이 너무 커서 그렇죠. 뭐. 외국인 비중이 너무 커서 그렇다. 네, 그리고 기관은 약하고. 네. 저도 뭐 기관입니다만. 네. 네, 자문사니까 이제 저희들은 개인으로 잡히긴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의 흐름을 좀 이야기를 하자면 기관의 장세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들이 다 약해진 것 같아요. 특히 퇴직연금에서 우리 국내 주식 그 400조가 넘는 퇴직연금에서 국내 주식이 10조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특성이죠. 그래서 모든 돈은 부동산 아니면 미국 주식. 그러니까 한국 부동산 플러스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가 최고의 포트폴리오라는 게 한 10년째 지금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를 헤지 않은 가장 좋은 자산은 미국 주식이다. 그래서 모든 돈은 부동산에 올인, 그리고 남는 돈은 미국 주식 적립. 이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서 나온 책들도 요새 많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일단 우리나라 시장은 그 좋은 기회를 놓쳤다. 그 2020년, 21년에 동학개미 500만 명이 갑자기 투자자가 배증할 때 네. 그때 밸류업도 좀 잘 됐으면 좋고 특히 무분별한 신규 상장 분할 상장들을 브레이크를 걸었더라면
지수의 그 수급 불균형이 깨지지도 않고 또 그때 국민연금 리밸런싱을 막지 않았다면 국민연금이 적절하게 고가 매도한 걸 작년 올해 시장 안 좋을 때 샀을 텐데 국민연금도 안 사주고. 아하.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국민연금은 지금 고점에서 물려 있는 상태니까. 네. 3,300에서 매도하는 걸 못 하겠던 거 2021년 3년 전입니다. 이런 일들을 세 가지 악재가 다 터지면서 밸류업을 하기 위한 어떤 기업들 내에서의 어떤 거버넌스의 전혀 개선도 없고 신규 상장 공급 물량들 지금 나오지만 뭐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여기에 이제 예, 말하면 답답합니다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에 투자를 했다가 고점에 팔지도 못하는 주식을 왜 삽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의 수급 불균형과 그 불안이 만성화되고 고착화되는 가운데 센티까지 안 좋고 센티도 안 좋은 상황에서 외국인 팔아버리면 외국인도 답답할 거예요. 아니 우리 이거 몇 조 안 팔았는데 이거 팔았다고 삼성전자 반토막 나니까. 이런 걸 보면 외국인도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옛날에 있던 몇몇 펀드처럼 한국이 최고 탑픽이야. 한국을 사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를 사는 거야 하고 들어왔던 장기 투자 펀드들보다는 결국 거기도 이제 인덱스 자금 들어오면 인덱스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EM 자금 들어오면 아 중국에 이제 오버웨이 이래버리는 순간 우리 이제 현금 지급기 된 거죠. 그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환율이 급등할 때는 찬스인데 환율이 완만하게 오른다. 진짜 찝찝하고 안 좋은 장이다.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참 홍 대표 참 좋은 그 어떤 그걸 갖고 계세요. 굉장히 화나고 분통 터지는 얘기를 하시면서도 이렇게 온화한 표정과 웃는 얼굴로 말씀을 하시네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닌 척 해야 됩니다. 예. 아, 그럼 이제 중국은 정말 경기가 이제 괜찮아지는 거예요? 아, 그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어서 사볼만하다. 아, 기대가 없어. 예, 그 나라는 2021년부터 이제 스스로 절벽으로 자신을 몰아간 나라잖아요. 네네. 2020년 8월이었죠. 그 보아오 포럼에서 이제 마윈 회장이 공식 석상에서 사라진 다음, 아. 2021년에 헝다 망하고, 그리고 상해에 있는 아파트들 전문 봉쇄에서 제로 코로나. 네. 뭐 이런 일들을 22년까지 하다가 이제 쫄딱 성장률 다 말아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작년부터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리오프닝 했는데 성장률 안 나오고 이제 이런 쿵탕쿵탕을 하면서 뭘 해도 여긴 안 돼 하고서 이제 전부 다 뭐랄까 매도 포지션을 취했기 때문에 홍콩 H지수 PBR이 0.5까지 간 거니까 순자산 가치의 0.5에 그래야 됐다니까요. 그거를 예. 하다가 미국이 딱 금리를 인하해 주니까 사람들이 야 이제 중국에서 해외 더 높은 금리, 더 높은 수익성을 찾아 빠져나가던 이제 당연히 권력자들이겠죠. 그 권력자들의 돈들이 엄청나게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대략 얼마 전 블룸버그 기사 보면 월 한 400억 불씩 나가고 있었더라고요. 1년이면 5천억 불이에요. 이게 착착착착 나오고 있던 돈들은 다 그 저금리를 보고 나갔는데 미국이 금리 인하해 주니까 그때 딱 기다리다가 거기서 경기 부양을 한 거죠. 금리도 인하해 주고 지준율도 인하해 주고 돈도 사겠다. 아 물론 저게 먹히냐 안 먹히냐는 나중 문제지만 일단 저 나라는요 정부가 저렇게 하겠다 그러면 한 6개월에서 1년 가요. 아. 네, 그다음에 예. 지속성은 그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저는 기대가 전혀 없고요. 그냥 그때 지표 좋아하면 그냥 머물러 있으면 되지만 일단은 지금은 지금까지 했던 그 3년의 푸닥거리가 대충 반성 모드로 들어간 중이니까 참 오래 걸렸죠. 작년 지난 3월에 니케이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 바이다허, 네네, 예, 거기 시 주석이 불려가서 혼났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니케이 그 북경에 계시던 분들 이렇게 되고 그랬잖아요. 이런 걸 보면 사실이라는 거죠. 그 뒤에 나온 반응을 보면. 그리고 그게 7개월 걸린 거예요. 얼마나 옛날에 중국과 다르냐. 망가졌다 이 나라는. 그런데 뭐 어떡해요. 우리는 투자해서 돈을 벌면 되는 거지. 이 나라에 애정을 가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장기 전망은 대단히 어렵다. 그러나 한 6개월, 1년은 지켜보면서 좀 여기는 계속 저는 양매수. 그리고 10% 현금은 금으로 현금을 보유하시라. 저희 뭐 금요일은 또 이렇게 항상 그건데 하우머니 시간에 부동산 다루긴 합니다만 가시기 전에 우리 또 홍 대표께서 또 부동산 관련해서 예, 또 가끔씩. 예, 올해 내년 다 주식보다 부동산이 좋습니다. 그래요? 내년도? 예,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습니다. 집이 없어요. 갖고 계신 분들은 꼭 붙들어 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 이제 순환매 날 테니까 지금은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추 예. 이게 이제 KB의 박 박사님이 만든 용어인데
이제 그 형님 말씀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KB의 박 박사님이라면 누구 말씀하세요? 그냥 박, 뭐 다... 아, 박원춘. 네네. 네. 원갑 형님이 맞는 말을 하셨고요.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이제 그분이 말씀하신 얼죽신 분위기는 바닥을 치고 딱 올라갈 때 신축이 주도하는 거였는데 문제가 신축이 없어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희소성이 굉장히 심할 거 아니에요. 굉장히 희소성이 심하잖아요. 그러니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사람들이. 구축으로 가겠죠. 순환매가 좀 날 거다. 그런데 신축보다 구축 시가총액이 크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신축 위주로 뭐 10년 안쪽 뭐 이런 쪽으로 올랐다면 내년에 좀 순환매가 나니까 더 시장이 사실 어떻게 보면 중위값 값은 더 오를 수 있는. 아, 그러네요. 그런 해죠. 지금도 뭐 올림픽파크 포레온 말고 서울 아파트에 신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앞으로 5년 사이에 어디 들어올 데가 있습니까? 근데 이거는 뭐 우리나라 신축 좋은 것도 알고 뭐 다 하는데 대출 조이면 답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근데 부동산에. 근데 금리 인하 있잖아요. 예? 금리 인하 있잖아요. 금리 인하 했는데 오히려 뭐 주택담보대출은 더 금리 더 올라가더만은. 네, 근데 그 9월 네. 가계대출 동향 보시면 은행권 대출이 폭증했어요. 폭증이 9월에도. 9월에도? 왜냐하면 금리가 내리니까 시장 금리가. 은행들 마진이 정부가 대출 규제하니까 KB금융 주가 오르는 거 보세요. 예. 대출 규제하면 창구에선 금리를 높이거든요. 높이니까 마진이 올라가죠. 이따가 성성희 대표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화이팅. 올해하고 내년까지 무조건 부동산이다. 아니 무조건 동의하시느냐 아니고 아. 그 미국 주식 다음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 그다음이 자산별로 봤을 그 다음이 때. 중국 주식. 이렇게. 그래요. 또 말씀하신 분의 또 의도를 또 확대하는 또. 아니 그래야 방송이 되니까.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보겠습니다.